한국에 아우토반과 비슷한 고속도로가 생긴다고? 주말. 최근 광주와 영암을 잇는 47km짜리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도로의 제한속도가 무려 시속 200에서 300km로 예정되어 있어서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오고 있어. 사실 도로의 제한속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잖아. 유럽처럼 직선 도로가 뻥 뚫려있는 곳은 덜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아서 길의 커브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. 또 과거 기술력이 부족하던 시절엔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속도도 낮은 편이었어. 하지만 이젠 안정적으로 도로를 건설할 기술력도 갖추고 있고 차량 성능도 발전하고 있어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며 이런 도로가 계획된 거지. 근데 문제는 제한속도가 몇이든 그 이상으로 초과속하는 운전자들이란 말이야. 특히 이 고속도로 끝에 있는 영암엔 경주장도 있어서 고속주행을 즐기러 가는 사람이 몸풀기로 달리는 도로가 될 수도 있어.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죽기 전에 이런 데에서 오픈카 타고 한번 달려보고 싶어.